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서는 이 한국말 성경은 왜 이렇게 너를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본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죠? Made me free. 나를 자유케 하였다. 왜 한국말 성경 왜 너를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걸 나를로 보세요. 한국말 성경도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예, 네, 나를 그랬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지키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보니까 내가 지키던 법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키던 법을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보니까 와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었구나. 왜? 새로운 법을 깨달았거든. 그 새로운 법이 뭐예요? 생명의 사망의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자,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은 누구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단을 부를 때 사단 이렇게 거의 안 불러요. 다 이제 성경을 보면 여기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무엇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속았구나. 와 이제 이렇게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나를 죽였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탁 하고 깨닫고 보니까 나는 옛날에는 죽은 자였구나. 어떻게 돼서? 속아서. 누가 속여서 나를? 제가 사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어? 계명 말미암아.
계명이 있는데 사단이 나를 이 계명을 가지고 자기를 속여 가지고 자기를 죽였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예. 네. 사실은 계명은 하나님이 주실 때 무슨 목적으로 주셨어요? 계명을 줄 때 인간들이 계명을 보고 난 지킬 수 없는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킬 수 없는데 그럼 나는 죽었잖아. 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탁 나타나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가진 이 사랑이 그 계명의 끝판왕이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그 계명의 완성품이야. 네가 이때까지 봤던 계명은 불완전했어. 내가 보여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계명을 불완전한 계명을 완전케 하는 거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거요? 구원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면 계명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냥 율법 계명을 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인간들은 다 죽어버려. 천국 가는 인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보고 와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옛날에는 깨닫지 못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순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주셨어. 죽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면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바울은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거를 몰랐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그걸 몰랐구나. 아, 사단이 나를 속였구나. 십계명을 탁 봤을 때 사단이 나를 속인다면,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킬 수 있어. 잘 지켜봐. 이렇게 돼서 자기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죽어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나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느니라라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야. 네. 참 이게 공부 안 하면 알기 힘든 얘기예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옛날부터 몰라가지고 자 이제 그런데 탁 성령으로 깨닫고 거듭나서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과거에 지켜왔던 그 율법은 내가 속아서 지켰고 지키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지킨다고 지켜봐야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은 내가 과거에 지켰던 그 율법은 죄와 그 사단의 사망의 법이었구나. 그거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든요. 이거 참 이렇게 번역하면 그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번역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율법이 무선적인 것을 알고 있느라 영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킨다고 지킨 율법은 육적이었다 이 말이야. 자기는 이때까지 육적으로 율법을 지켰다. 그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배워서 이제 잘 압니다. 그렇죠? 할례는 할례의 영적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언약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할례법이었어. 어떻게 그걸 깨닫게 됐다? 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육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냥 이 내 몸에 복영 수술을 받으라는 율법이 아니었구나. 복영 수술 받아야 돼. 안 받는 놈은 다 죽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육적 생각이란 말이야. 그거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속적 생각이야. 율법을 이렇게 세속적으로 보았다. 완전히 내가 사단에게 속아 있었구나. 본래는 율법은 영적인 법인데 이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았는데 보세요. 영적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나는 무선적이어서
육신적이어서, 내가 깨달았는데, 나는 아직도 뭐요? 육신적이야. 아직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 육신적 법과 영적 율법의 이제 차이는 뭐예요? 자, 할례법의 육신적 할례법은 복용 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복용 수술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복용 수술은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상징에 불과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상징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전혀 모르고 복용 수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폼 잡고 이때까지 살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웃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이 없었다. 거듭나야 생명을 받지. 그렇죠. 성령이 와야. 그런데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글자대로만 지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포피를 뭐요? 배라. 그 글자대로 하면 포피를 어떻게? 포피를 배다는 말은 배라는 말은 복용 수술 받아라라는 말인데, 그래서 복용 수술 내가 우리 아빠가 나 복용 수술 했단 말이야. 나는 할례 율법을 지켰다. 그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 전혀 아닌 것을 자기가 지키고서는 나는 할례법을 지켰다라고. 웃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만 하고, 뭐만 해가지고, 자기는, 그 율법의 영적 내용은 전혀 모르고, 복용수술만 하고서는 나는 할례 받았다고 떠들고 있었다. 이 말이야. 할례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이방인들은 개 같은 인간들이고 하나님이 그들도 보지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유대인 사고 방식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거 웃겼다는 거지. 무엇을 깨닫고 보니까 그 할례법도 영적인 법, 성령을 보내서 내 마음의 할례를 해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영적 율법인 것을 이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명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로 인도하는 무슨 율법이다. 영적 법이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야. 그렇죠? 성령이 깨닫겠다. 그래서 영적 무슨 법을 깨달은, 무슨 법이 됐다? 예. 네. 글자, 문자. 율법의 문자를 지킨 것은 뭐예요? 이것이 문자적 또는 육적. 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면서 와 영적 법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문자적 율법은 육적. 문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나는 완전히 율법의 문자를 지키고 있었지. 내용, 영적인 내용은 전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지.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율법 지킨 거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맨날 간음하고 살았다. 욕처럼 나는 간음한 적 없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율법 지킨다는 것은 알고 본 유치원이야. 배꼽 인사 해야지, 배꼽 인사. 배꼽 인사 해야지. 하기 싫어가지고. 배꼽 인사 하세요. 그럼 또 옆에서, 아, 착해!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영적 거듭났다고 하면서 다 육적으로 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뜻을 확실히 알아야 돼. 뜻을 모르면 이게 자꾸 맨날 왔다 갔다 육적이 됐다가 영적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것은 성령을 받고 이 영적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즉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 안에 있는 법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8장으로 다시 가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줬다. 깨닫게 해줬다. 성령이 왔다. 아, 나는 이제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어. 이때까지 내가 지켰던 법은 글자만 지켜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혼나 죽어. 그래서 이거를 안 지키면 이 복영 수술 안 하면 죄야. 사람 죽이는 것이 죄야. 다른 여자하고 꼬셔서 자는 것은 죄야. 이렇게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수박 뭐하기 겉핥기만 했다. 진짜 영적 내용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수박 껍데기 아무리 핥아봐야 핥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성령을 보니까 수박을 깨서 잘라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와, 수박이 이런 맛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하다가 수박을 진짜 먹어봤다. 이 말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참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 거듭나게 되면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듭났다, 거듭났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과거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아, 이제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듭난 게 뭔지를 뭐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게 180도로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지키던 법은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율법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전혀 몰랐구나. 그냥 상징. 수박 껍데기는 수박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망고 껍데기는 망고의 상징이고, 그렇죠. 그런데 오이 껍질은 오이의 상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이 껍질 보면 나는 먹어봐도 별맛이 없습니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망고는 보면 뭐예요? 껍질 보면 저 먹어보세요. 끝내줍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그 껍질을 핥아봤다고 망고 맛은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거듭났냐 안 났냐는 진짜 하나님 사랑 먹어봤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볼 수가 없었지. 아, 내가 속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망고를 깎아서, 그래서 망고를 먹으려면 껍질을 깎아야 먹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껍질은 복영 수술이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니 호경수술은 껍질은 그냥 그 거듭남이라는 그 놀라운 맛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일 뿐이었는데 이제 내용물을 먹으려니까 뭐예요? 껍질은 그때부터는 필요가 없어도 왜 내가 먹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 나는 거를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속했던 교회에서 그 안식일 계명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 자 여기 보면
엿새 동안은 내가 일을 해라. 일할지니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이게 이제 토요일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너와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만 안 하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래. 육적으로 보면 이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안식일에 일 안 해요. 요즘도,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제가, 뉴욕 주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맨하탄도 그렇고, 이제 그 뉴욕 주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아. 유대인들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기도 하지만, 근데 뉴욕 주에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캐나다도 보면, 토론토 가면 아주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집값이 확 뛰어요. 왜 뛰냐고 하면,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걸어서 가야 돼요. 차 타고 가면, 일하는, 운전이 일이라, 이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극보수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갔어. 갔는데, 이제, 안식일은 금요일, 금요일 해질 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 해질 때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이슬람도, 라마단이란 게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는 먹으면 안 돼. 그 시간이 끝나야 뭐요. 그때부터 먹을 수 있어. 근데 애들이 배가 고파. 배고파 죽겠어. 지금 라마단이야. 먹으면 하나님이 이놈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신물 날 수밖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 유대인이 배탈이 났어. 근데 이제 아파트 바로 옆집에 유대인이 사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그러니까 옆집 유대인이, 울상을 해가지고, 미안하지만은, 도와달라고 그래. 그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배탈이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사를 했는데, 지금 화장실에 냄새가, 설사 냄새가 막 나는데, 왜냐하면 오늘이 안식일이 돼가지고, 이거를 못한다 이거야. 좀,
제가 토론토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고 왔다고. 그러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이거 누르고 지옥 가고, 네가 이거를 눌러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육적으로 글자대로 율법을 지키면 그런 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킨다고 어떻게 하고 사느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사실은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토요일 날, 세탁소 문 열지 마. 주유소도 닫아. 이제 이러면 주유소 닫으면 지킨 거야, 그거.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일 율법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그건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지금 죄 때문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보고, 아이고, 내가 또 죄 지었구나. 너희들은 이 죄의 사단 때문에 실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복음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실수가 없다. 왜?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뭘 느껴?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벌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이러다 보면 유전자 다 꺼진다고. 그러니까 그 법은 사망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사도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줄로 오해하고 살았구나. 그 오해로부터 나는 이제 해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댕기는 사람이나 댕기지 않는 사람이나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어차피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면 이 넷째 계명, 토요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 우의 사람에게 속해 있어 가지고 쉴 쉼이 없는 사회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회만은 그런 종들도, 노예들도, 심지어는 소나 말이나 이런 것도 다 쉬게 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 사람들이. 왜? 왜 사람들 막 착취하니까. 뭐 휴식하건 말건 무조건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이 생산량을 올려야 돼서 돈 더 많이 벌고, 막 그래서 사람을 막 부려 먹을 때인데, 근데 이스라엘에만 뭐예요?
이스라엘에는 종들도 쉰대. 토요일이 되면.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은 괜찮은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노예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좋은 거야. 우리 주인님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잖아. 아, 쉬고 싶어서 그냥. 근데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보고 뭐요? 저 이스라엘은 확실히 우리보다 뭐요? 우리보다 고급 사회야.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이스라엘을 존경을 하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야만이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확실히 훨씬 우리보다 급이 높은 민족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그 영적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닫게 된다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싶겠죠. 그게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다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러면서 그 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야. 그거를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꽝이야. 그냥 그 율법 가지고 자존심이나 교만해지고, 너희들은 개가 되고 개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희들은 달라. 우리는 너희들하고 대화도 할 수 없고, 너희들하고 밥도 먹을 수 없고, 너희들하고 우리는 분리야. 그러니까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가지고 도리어 복음을 전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에는 그렇지. 그렇다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격차가 없이 담을 헐었다. 결국 다 이렇게 사랑으로 다 구원했다. 그랬는데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우수하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뭐야? 아니야. 이렇게 또 유대인들처럼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철두철미한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을 이제 성령을 줘서 거듭나게 해서 그걸 깨닫게 해서 천하에 이제 전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자적인 율법이란 것은 이 영적 율법의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상표를 지키는 거야. 무슨 상표. 내용은 모르고. 그래서, 포경수술은, 자, 봅시다. 이제 여기. 자, 너희는 너희의 포피에 살을 베어내라. 포경수술 하라는 말이에요. 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은, 이 포경수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약속이다. 내가 너희들 거듭나게 해주겠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언약, 약속의 뭐니라? 표, 상표라 이 말이야. 상징이라. 표징. 아시겠죠? 그래서 상징만 지키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다른 언약을 보면, 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약속의 표징이다. 아, 그럼 그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뭐를 약속하는 거? 구원해서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토요일마다 쉬라는 것은 내가 결국 때가 차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해서 너희에게 영적 마음의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이걸 모르면 여러분 안식 교인이 돼야 돼요. 근데 모르고도 안식 교인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라고. 그래서 다 어정쩡하게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 줄을 뭐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사니까, 지금 지켜야지. 쉬어야지. 그래서 안식교 과감하게 들어갔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그래서 탁 나왔잖아요. 저는 성질이 그래요. 자, 내가 의과대학 다녀서 의학을 배워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병 하나도 낫게 할 수 없잖아. 내가 배운 의학, 내가 아는 데까지 하면, 내가 내 유전자도 복구시킬 수 없는 주제에. 유전자가 복구되어야만 병이 낫는 건데. 내가 내 유전자도, 그리고 내가 의사라고. 그런데도 내가 내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남의 유전자를 복구시키겠다고?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내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유전자를 만드신 그 생명 프로그램, 유전자가 생명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 생명 프로그램을 짜서 그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로 기록해서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아두시고, 네? 영적 에너지 생기로 클릭을 하셔서 복구시켜 주시는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치료 못하겠어. 나는 그리고 나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는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진짜 우리를 창조해서 언제든지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참 의사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사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어젯밤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듣고 보니까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 그 이 질문이 참 제가 고민했던 질문을 이분이 한 거야. 질문 내용이 뭐냐면, 박사님, 이 질문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마음이 흔들린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박사님이 하나님이 T세포를 다 이렇게 가지고 조절해서 이리 가게 만들고 저리 가게 만들고 어떤 순간에 유전자를 켜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걸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 아니 이식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간 이식 콩팥 이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면역 억제제를 써야 돼. 면역 억제제 부작용이 아주 많습니다. 면역 억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면역을 맨날 억제시키니까 뭐예요? 아, 잘 곰고 암도 암 걸릴 확률도 몇 배로 더 높아지고, 예, 뭐, 콩팥도 망가지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박사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T세포가 그 이식한 간을 파괴하지 못하게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조금 무식한 것 같아. 인간이 이렇게 이식을 할 줄은 몰라셨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박사님 강의가 틀린다 이거야. 박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어떤 경우에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이식했을 때 T세포가 무작정하고 그 이식된 것 그 이식된 거를 파괴하면 환자가 죽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T세포들이 활동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상구 박사님이 뉴스타트 강의한 내용이 다 무너진다 이거지. 그래요. 제가 그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 옛날에. 가만있자. 이식,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 안 쓰면 죽어. 그럼 뭐야? 그러면 이식받은 사람은 절대로 뉴스타트 하면 안 돼. 왜 안 돼? 면역 억제제. 뉴스타트 하면 더 빨리 죽여.
왜? 면역을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니까. 그럼 면역 억제가 아니고 면역 강화거든?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쓴다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답변에 하나님도 T세포에게 야, 이거 이 사람 살라고 지금 이식까지 했는데 근데 죽이지 않도록 T세포를 어떻게 T세포를 변화시킬 수 하나님이 T세포를 변화시키면 공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답변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그걸 깨닫고 저는 아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기대하시라. 제가 아주 제일 심각하게 뉴 스타트를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고, 그거 이제 보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탁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마침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사단에게 속은 그 사울을 깨우쳐서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던 사울을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이때까지 사울이 지키던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도 뭐도 아무것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령이 알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오랫동안 그 글자대로 지키고 있었고 그 영적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무지 속에서 고생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사망의 법, 아, 이 성령의 법을 드디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이제 켜질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말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따르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지금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유전자들 그 기쁨 안에서 감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